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 인구 구조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며 그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총 23만 명으로 이는 전년도인 24만 9,200명에 비해 19,200명, 즉 7.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2012년에는 48만 명에 달하는 출생아 수를 녹화했으나 이는 10여 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한국의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35만 2,7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자게만 12만 2,800명이 줄었으며 이는 4년째 이어지는 인구 자연 감소를 의미합니다. 한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합계 출산은 0.72명으로 이는 전년도인 0.78명 비해 0.06명 감소한 것으로 이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합계 출율이 0.65명으로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4분기 출생아 수가 5만 2,618명으로 1년 전보다 3,905명, 즉 6% 소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여성의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6세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그해 0.9명, 지난해 0.7명으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장 인시 씨는 이에 대해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를 유지하던 2000년생이 자녀를 낳을 향후 510년 인구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비롯해 저출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와 30대에 진입한 인구 70만 명대의 에코붐, 세대가 저출산 반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혼의 첫 단계인 결혼 건수는 지난해 소폭 반등하였지만 최근 들어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출산율 회복이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에코붐 세대에 결혼과 출산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3034세 남성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지난해 40.1건, 전년 대비 0.2건 감소하였으며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8명 줄어 전 연령대 중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특히 교육비는 더욱 높은 편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대학까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영양비, 여가활동 비용 등이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학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중시하게 되고 출산과 육아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 연령의 상승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직장을 가진 파트너와 결혼하려는 경향, 높은 교육 수준을 추구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 출산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거 문제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매우 높아 부부들이 아이를 둔 후에도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의 출산율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 출산 지원 정책,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정책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프랑스는 출산 지원금,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여성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주거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이는 한국의 미래 인구 구조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는 여성들이 출산과 직장을 병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유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이 출산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을 결정하는 데 큰 부담이 되는 육아 비용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에게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이 사회와 경제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지원하면 여성들이 가정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과 진급을 지원하는 정책,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 그만큼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지게 되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노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령화는 사회 안전망에 부담을 주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은퇴 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민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다문화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가 출산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에서 출산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개인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꾸준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구 이동, 출산율,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 문제를 포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인구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술로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기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구 구조의 변화나 출산율의 추이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인구 예측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인구 분포, 연령 구조, 출산율 등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특히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생명과학과 기술이 결합된 분야로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치료법과 예방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고령화는 인구가 고령층에 치중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건강 문제와 의료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건강 수명의 연장, 노화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바이오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령 인구의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봇 기술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이는 생산성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서의 로봇 활용은 인구 감소로 인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훈련 없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학기술이 인구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들 기술만으로 인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절한 정책과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